최씨 부자가 세 번째 무대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그 아버님이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굉장히 즐기고 계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 2의 인생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가수로서의 인생은 이제 오늘 시작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떠세요? 방송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긴장이 풀리시고 네. 재밌으시죠? 예, 예. 또 나오고 싶네요.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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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자, 오늘 트로피를 내가 먹겠다라고 욕망을 가득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네. 신승태 신명선 부자 무대로 출발. 안녕하세요. 어떤 준비했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노사연의 바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기 때부터 아버지 아버지 먼 존재였어요. 장난도 쉽게 못 치겠고 말도 막 못 걸겠고 그런 큰 존재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어릴 때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우리 엄마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빠를 사실은 미워하게 되죠. 어릴 때 왜 엄마를 저렇게 고생시킬까.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빠도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서 바람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